먼저 홈에서 연패를 계속 당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홈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팬분들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올 시즌 시작하면서 또 선수들이 많은 또 의지를 갖고 올 시즌 좀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었는데 그게 아마 초반에 좀 선수들한테 너무 의욕이 과했는지 좀 부상자가 생기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수도 회복하고 좀 추스리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. 체력적인 저하가 좀 가장 크고요.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뭐 선수들하고 얘기 좀 했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조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게 선수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연습할 때부터 뭐 그 자리를 계속 이제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했고요. 오늘 또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팀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됐고요. 또 앞으로도 뭐 또 그 선수도 기용할 수도 있어서 팀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체력적인 면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후반에 자꾸 그 실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수들 회복하는 데 중점을 더 둬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선수들하고 조금 선수들끼리 좀 그 자꾸 소통하고 그 특히 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 여러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수비하는 자세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시점 부분을 보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선수들이 심한 부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급하게 또 서두르다 보면 또 계속 안 좋을 수가 있어서요. 차츰 조금씩 지켜봐가면서 컨디션을 봐가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당장 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네, 뭐 FA컵도 뭐 서울 더비고 뭐 리그 준비하는 것만큼 또 똑같이 준비할 거고요. 근데 지금 뭐 부상자 선수도 일단 체크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게 계속 경기가 주말 주중 경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에 문제가 또 있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뭐 며칠 없지만 잘 한번 선수도 체크를 해봐서 제일 뭐 잘 뛰고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멤버를 구성하겠습니다. 네,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